6. 근육 역학에 의한 연격의 분석 방법. 이 근육 역학, 키니시올로지의 활용은 1976년 조지 굿 하트 박사가 해로운 식품을 몸에 접촉했을 때는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는 반면, 이로운 식품은 근육의 힘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1979년 존 다이아몬드 박사가 그와 같은 현상은 식품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에 의해서도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근육의 힘이 강화되는 반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근육의 힘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도 가부를 답해주는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근육 역학의 기전은 인체에 들어있는 에고지신이 아닌 대아지신의 반응이므로 에고지신의 반응이 없을 때 활발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자의 에고적 의식을 버리고 초연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학술적으로 밝혀지기 전에도 인류가 오래전부터 활용하던 방법으로 나뭇가지나 추로 수맥을 찾고 점을 치던 방법이나 실에 동전을 매달아 점치던 방법도 좋은 예감은 무엇이 될것 같고 의욕이 증진되나 예감이 좋지 않을 경우는 힘이 쭉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는 현상 등이 모두가 인체 속에 들어있는 대아지신의 반응을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의 연격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활용하기 쉬운 몇 가지 방법만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악력 테스트, O-ring 테스트. 이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연격의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 분석자가 한 손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힘 있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나는 연격이 200점 이상이다 라고 말한 후 분석자가 이 동그라미를 펴보면 실제로 그 사람의 연격이 200점 이상이면 힘 있게 유지되는 반면 200점 이하이면 힘없이 퍼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피 분석자의 연격에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정확한 연격을 알아낼 수 있다. B. 무거운 추 들어올리기. 이 방법은 한 손으로 가장 알맞게 들어올릴 수 있는 추나 물건, 5kg 내외를 가지고 들어올리는 손의 근육의 힘을 느끼는 방법으로 악력 테스트, 오링 테스트 방법과 같이 시험한다. 분석자는 피 분석자의 한 손을 잡고 피 분석자로 하여금 연격을 말하도록 한다. 그리고는 분석자가 추를 들어보면 말한 내용이 맞을 경우는 그 추는 쉽게 들어올릴 수 있으나 틀렸을 경우는 무겁게 느껴지며 들어올리기가 힘들다. C. 팔의 힘을 측정하는 방법. 이 방법은 피 분석자의 팔을 들어 수평으로 힘 있게 유지하도록 하고 연격을 말하게 한후 분석자가 그 팔을 손끝으로 내려서 잘안 내려가고 수평으로 유지되면 긍정적인 답이고 만일 팔이 힘없이 쉽게 내려가면 부정적인 답인 것이다. D. 동자법. 동자법은 추나 나뭇가지 또는 구부린 금속 봉을 가지고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으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처녀들이 동전을 실에 매달아 가지고 몇 살에 시집을 가게 될 것인지 점을 쳤던 것을 흔히 본 적이 있다. 이건 역시 동자법의 하나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 연도를 정확히 맞추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방법들도 모두 근육 역학에 의한 대아지신의 간섭으로 에고지신의 의식을 되도록 초월해서 정중하게 연격을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